분양권이 포함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분양권이 포함된 일시적 2주택 양도세의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을 3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1년으로 할지 그 기준이 되는 새로운 요건 해석이 나왔는데요. 세부 내용과 함께 관련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이 포함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 기한은 3년일까, 2년일까, 1년일까. 지난 5월 25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서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헌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읽고 영상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후의 내용처럼 해석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저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분양권이 포함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이게 어떠한 경우인지는 제가 이후에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종전주택을 양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상담을 받으시고 조언을 구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사전답변 그 메뉴를 통해서 사전답변을 구하신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국세청 홈택스 사전답변 메뉴를 통해서 답을 얻으신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양도 기한이 정리가 되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되었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간 3년 이내 또는 2년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말합니다. 물론 종전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겠죠. 2년 거주이든지 2년 보유이든지. 자, 이게 바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인데 이와 같이 오로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러한 경우라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분양권을 취득해서 이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이 되면서 일시적 2주택과 섞이게 되면 이때는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5월 25일 날 기재부가 회신했던 그 답변했던 그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1세대가 2017년 9월 달에 같은 달에 분양권을 두 개를 취득했죠. A 분양권을 취득하고 B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양권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2018년 12월 달에 분양권 두 개 중 먼저 주택이 된 A 분양권이 준공 및 잔금 납부를 하면서 주택이 된 거죠. 그래서 A주택, 종전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2월 달에 B분양권이 준공 및 잔금 납부하면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죠. 이게 바로 신규 주택이 되겠죠. 자, 이 상황이라면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공동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것이냐, 3년인가 2년인가 1년인가,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그 두 분양권 중에서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인 경우에는 이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인가 2년인가 1년인가 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쉽게 우리가 해석했던 부분은 분명 종전주택 A주택 취득일자는 2018년 12월달이고요. 그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B주택, 신규주택은 2020년 2월달에 취득했지만 중요한 건 이 B주택의 분양권 계약일자가 2017년 9월달이니까 아, 이거는 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걸로 봐서 왜? 그때 분양계약을 했으니까 그 전 취득으로 봐서 비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거야 라고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리고 쉽게 우리가 해석했던 부분이죠. 하지만 기재부의 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3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그 분양권 두 개 중에서 먼저 주택이 되는 종전주택 A의 취득일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인 경우라면 이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은 3년이 아니고 2년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번 기재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비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2022년 2월 이내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적용 방법 자체가 종전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을 판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아하죠. 아니, 종전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종전주택 취득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신규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 언제 계약했냐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 표를 보시겠는데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 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그 양도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정리한 표인데 이 표를 보시면 일단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있는데 비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비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사면 3년이고요.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사면 마찬가지로 3년.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비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사면 이때도 3년입니다. 문제는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다시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살 때 이때가 이제 3년, 2년, 1년 이렇게 달라지는데 먼저 종전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만약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아니면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여기에는 권리 포함이니까 분양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랬다면 이때는 종전주택을 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팔면 되고요. 만약 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취득했다면 아니면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마찬가지로 권리 포함이니까 분양권도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경우라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팔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신규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때는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팔고 그리고 이때는 또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입니다. 즉,
신규 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 언제 계약했냐를 따진다는 거죠. 권리 포함이니까 분양권 마찬가지고. 근데 아니 갑자기 종전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납득하기 힘들죠.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는 답변 후단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세부 집행 원칙을 별첨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서두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지니까 유의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적용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재부는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계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신규 주택에는 권리 포함이니까 분양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용에도 이렇게 신규 주택에는 분양권 포함이니까 제가 일일이 분양권 포함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신규 주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대상은 어떤 경우냐? 여기서 말하는 적용 대상은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팔아야 할지, 2년 내에 팔아야 할지, 1년 내에 팔아야 할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그 경우가 적용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신규주택의 계약일 그리고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상당히 어렵죠. 저도 여러 번 읽고 이해가 됐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이 두 주택 모두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그리고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할 때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조정대상 지역에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꼴이 되는 거니까 이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에 따라서 3년, 2년, 1년 달라진다라는 거죠. 만약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의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의 계약일 이때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때는 3년을 적용하겠다. 쉽게 말하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을 계약할 때 또는 취득일에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그러니까 신규주택을 계약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취득할 때 비조정대상지역이 됐다거나 아니면 신규주택을 계약할 때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3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게 되거든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3년을 적용하니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 방법 그 기준이 신규주택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 계약 일자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을 판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했다면 종전주택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되고요. 만약에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취득했거나 계약했다면 이때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되고요. 마지막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했다면 이때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긴 내용이 지금 보여드리는 표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표에 다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그 내용이 이 표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문제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 주택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기재부가 답을 준 그 사례에서 분양권이 두 개였던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아니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규 주택을 계약한다는 말이지? 취득한다는 말이지?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분양권을 먼저 두 개 구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양권 중에서 먼저 주택이 된 경우, 주택이 된 경우라면 준공 및 잔금 납부를 말하겠죠. 그래서 그 주택이 먼저 종전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돼서 신규주택이 되겠죠. 준공 및 잔금 납부를 하면. 그래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게 바로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사례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분양권을 먼저 구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을 구입하죠. 이 주택이 종전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취득한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이 되죠. 그러면서 그 분양권이 신규주택이 됩니다. 이렇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이러한 경우 마찬가지로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도 그 신규주택의 계약일 그리고 신규주택의 취득일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종전주택이 그 종전주택을 취득할 때와 그리고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이때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 신규주택도 마찬가지로 신규주택을 계약할 때와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꼴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이 신규주택의 계약일 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면 이때는 3년을 적용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에는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신규주택 취득일에 비조정대상 지역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종전주택을 취득할 때는 비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신규주택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3년이고요. 신규주택 마찬가지로 그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 계약일에는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취득일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신규주택 계약일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취득일 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다면 이때는 3년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방법 기준은 이렇게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계약하거나 취득했다면 종전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을 판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종전주택을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3년 내에 팔지, 2년 내에 팔지, 1년 내에 팔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선 경우처럼 분양권이 두 개였던 경우에는 이때 종전주택의 취득 시점은 그 분양권 두 개 중에서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종전주택 취득 시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라면 만약 종전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종전주택을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취득했다면 이때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종전주택을 만약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때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려도 사실은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사례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제가 가장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사례입니다. 1세대가 2017년 9월 달에 분양권 두 개를 취득합니다. A분양권, B분양권. 그 상태에서 2018년 12월 달에 그 두 분양권 중에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이 됩니다. 준공 및 잔금 납부를 하면서. 그래서 2018년 12월 달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20년 2월 달에 비분양권이 다시 준공 및 잔금 납부를 하면서 주택이 되고 이때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종전주택을 취득할 때 2018년 12월 달이나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020년 2월 달에 종전주택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인 비주택 마찬가지로 이 주택을 취득할 때 2020년 2월 달이나 그리고 계약할 때 2017년 9월 달에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종전주택을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팔아야 할지 2년 내에 팔아야 할지 1년 내에 팔아야 할지가 달라지는 그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종전주택을 언제 취득했냐를 보라는 거죠. 왜? 적용 방법 기준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자, 그걸 보면 종전주택 A주택의 취득일은 2018년 12월 달이니까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이 2년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비주택을 취득한 날
2020년 2월달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정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전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은 달라진다. 때문에 만약에 A주택인 정전주택이 2018년 12월이 아닌 만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이때는 3년이겠죠. 그리고 만약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지금 그림에 보신 예라면 뭐 아마 2020년 1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B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집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정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사례인데 이때는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림에 보신 것처럼 2017년 9월 달에 분양권을 먼저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2월 달에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게 이제 정전주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먼저 취득한 분양권이 2020년 4월 달에 준공 및 잔금 납부를 하면서 주택이 되죠. 주택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이 주택이 신규 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잘 보시면 정전주택을 취득할 때 2019년 2월 달과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020년 4월 달에 정전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신규주택 마찬가지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020년 4월 달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신규주택을 계약한 날 2017년 9월 달에 이때도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정전주택을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3년, 2년, 1년 정전주택 양도 기한이 달라지는 그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정전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 이걸 보라는 거죠. 이걸 보면 정전주택은 이제 비주택입니다. 이 비주택의 취득일을 보니까 2019년 2월달 즉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신규주택 2020년 4월 달에 취득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전주택인 비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전주택인 비주택을 만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이때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하면 되고요. 만약 비주택인 정전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이 그림대로라면 뭐 2020년 1월달이나 2월달이나 3월달 이때 취득했다면 이때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즉 정전주택을 취득한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판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 두 개가 보일 텐데요. 이 표는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오셔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냐? 분양권이 포함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그 허용 기간은 정전주택 유무에 따라서 정전주택을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적용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만약 정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계약하거나 취득했다면 이때는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 주택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이 판정이 되고요. 만약 종전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 주택을 계약하거나 취득했다면 이때는 종전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이 판정된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팔아야 할지, 2년 내에 팔아야 할지, 1년 내에 팔아야 할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앞서 제가 어렵다고 설명드렸던 종전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 주택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 중에서 억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2년 또는 1년으로 단축되다 보니까 난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사실 저도 기재부의 이런 유권 해석을 보고 아, 반발이 심하겠다,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지나버렸다면 정말 난감하죠. 이때는 그렇게 억울하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거나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보유 전략을 다시 세우셔야 되고요. 만약 아직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남아있는 그 기한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거나 아니면 다시 보유 전략을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양권이 포함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허용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 영상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다르게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기재부의 답변만으로는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 주택을 계약하거나 취득하신 그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조언을 구하시고 구세청 홈택스 사전답변 메뉴에서 사전답변을 얻으시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